영업의 신이자 장사의 신이자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분 최고령 박사. 많이 하실 때는 14개까지. 그냥 놀아먹자. 영업의 신 안녕하십니까. 설득 박사 김효석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영업의 신이자 장사의 신이자 프랜차이즈의 신.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분 김종대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김종대 박사님을 소개해드리면 인하대학교 역사상 최고령 박사. 최고령 박사. 만 69세. 이야. 만 69세에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학위 어떤 과로 받으셨어요? 경영학과. 경영학과. 논문은 어떤 논문 쓰셨습니까? CSR 저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썼습니다. 네. 자, 이 프랜차이즈 논문을 쓰실 수 있는 건요. 현재 프랜차이즈 회사 대표님이시자 본인 프랜차이즈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 또 가맹점으로 들어가서 무려 7개나 지금 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많이 하실 때는 14개까지 네. 하셨다고요? 네네. 그 감당이 됩니까? 14군데를 다니시는 게? 힘들더라고요. 네, 정말 힘들어요. 그 나중에는 예. 이제 꽤도 나고 예. 그러니까 하루에 한 서너 군데만 다니고 며칠에 한 번씩 순회해야죠.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요. 그 아. 문제가 뭐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냥 노나 먹자. 네. 노나 먹자. 네. 남는 거 그냥 가지고 갈게. 이걸로. 예, 저도 어릴 때 어머니랑 같이 식당을 했었어요. 네네. 참 식당일이라는 게 일단 제때 밥을 못 먹어요. 아, 그러면요. 남들 밥 먹을 때는 일해야 되고. 아, 그러면요. 점심이 3시 반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먹었던 거라고. 그다음에 때로는 끼니를 놓치는 게 누가 뭐 남기고 가면 이거 왜 남겼지? 또 주워 먹다 보면 또 옛날에 그랬어요. 아,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저는 그렇게 맛을 봐요. 예.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왜 손님이 이걸 왜 남겼을까? 제가 수저갖다가 제가 먹어봐요. 예. 이렇게 해서 7개, 줄여서 지금 7개를 하고 계신데 지금 손두부, 네. 3대째 손두부는 대표님이시고 대표 프랜차이즈고 네. 프랜차이즈를 내주고 있고 네. 하남대집집, 네. 이것도 프랜차이즈죠? 이건 받아서 하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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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 네. 네. 또 뭐 있습니까? 가맹점으로 하시는 게. 아, 가맹점이라는 게 그거 하나하고 네. 또 저 김봉남 맥주. 아, 김봉남 맥주. 네. 네. 그것도 하고 계시고. 네. 네. 그 나머지 그러면 저기 식당 하고 또 뭐 뭐 김간의 곱창구이. 아, 곱창도 하십니까? 네네.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안 해본 식당이 없다. 네. 뭐 매운탕집부터 시작해서 네. 현재 매기만 매운탕집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매기 매운탕? 쏘가리 매기 네. 매운탕 하고 있습니다. 치킨집도 하셨고 네네. 수제 치킨. 네. 이건 또 몇 달 만에 그만두셨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장사는 잘 되는데. 6개월 하다 보니까 예. 이 관절이 말을 안 들어요. 이거 쪼개야 되니까. 네, 뽀개가지고 빨리 익히니까. 손님은 줄 섰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아우, 힘들어요. 돈도 벌어야겠지만. 예. 그리고 저녁 때문에 코에서. 그 김치. 식용유가 나와요. 식용유가. 네.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이 김종대 박사님을 그렇게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뭐, 뭘 물어봐도. 네. 다 대답하실 수 네,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소스부터 시작해서. 네. 뭐, 사무실에 그 보면 따로 소스 연구실도 네네, 있다면서요. 네네네. 오, 요즘 어떤 소스 개발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제가 뭐 소스란 저 요새는 소스는 안 만들고 네. 며칠 전에 그 제주도 가서 일본에는 그 말고기가 소고기보다 더 잘 팔립니다. 맞아요, 맞아요. 말고기. 제주도는 네. 또 말고기 네. 많이 하죠. 유럽도 말고기를 네. 예, 예, 예. 즐겼는데 우리나라 말고기는 그렇게 아직까지 인지도가 없어요. 맞아요.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주도에 백마가든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두 번 사장님을 뵈러 갔어요. 아, 요즘은 말고기 공부하시는군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집사람이 나이 70이 되니까 그냥 꼴대로 살다가 눈 감으라고. 아, 뭘 또 식당을 또 여냐고? 네. 와,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만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욕심이 그게 아니에요. 하실 거죠? 그 지금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그 가게 가서 저 직원 매니저하고 얘기하니까 매니저도 펄펄 뛰고 다들 왜요? 그만해라고요. 너무 일 벌린다고 나보고. 그래도 저는 네. 워낙 그 제가 고생이라 그럴까? 그래도 이렇게 벌어서 네. 또 좋은 일도 사회에 한원도 하고 예. 또
여러분 또 직원들한테도 쓰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일 내가 잘못되더라도 네. 오늘까지 일을 하고 싶어요. 욕심이 그렇습니다.